네, 오늘은 이제 통화사한문불전승가대학원 2019학년도 1학기 또 2학기 두 학기 동안 대방강불 하안경 전 80권 39품의 핵심 개요 요강을 장시간에 걸쳐서 강의하고 추려봤습니다. 하안경을 전체적으로 낱낱이 보자면 한 뭐 5년, 10년 이래 세월이 걸리지만은 중간에 개괄적으로 이렇게 한번 훑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지런히 읽어서 그 나름대로 그 저기 한국 불교의 그 종지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이제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할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제 입법개품 20권을 다 마치고자 했으나 20권 분량이 좀 생각보다는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간쯤 간자재보살까지 끝냈어요. 간자재보살. 근데 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325페이지가 이제 간세음보살이죠? 그냥 이렇게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경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입법개품의 첫 번째는 뭐가 있었죠? 근본법회가 있죠? 그죠? 근본법회 중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또 나눌 수가 있는데 뭐 그냥 놔두고 근본법회는 열애해라 하고 지말법회는 이제 보살해라고 해가지고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지말법회 중에서도 비구를 제도하고 또 용들을 제도하고 다시 이제 복성 동쪽에서 우바세 우바의 사부 대중이 또 다 모여가지고 법문을 듣죠. 거기서 이제 선주 누각에 나와서 복성 동쪽으로 온 걸 뭐라고 했습니까? 출림 임림이라 기억나죠? 스다림에서 나와서 사라림으로 들어간 대목이다. 이렇게 이제 근본법회는 정리가 되었어요. 근본법회를 우리가 하안경에서 흔히 그 유명한 얘기를 뭐라 하죠? 근본법회를 설했을 때 성문대중은 똑같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여롱 여맹이라 눈먼 사람 같고 귀먼 사람 같다 알아듣지를 못해서 선주 누각을 나왔다. 장엄 대장엄각에서 나왔다부터 출발했는데가 무슨 법회? 지말법회라고 했습니다. 그죠? 뿌리는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움직였다 하면은 지말법회다. 그 지말법회로 오면서 지말의 근본 중에서 지말 중에 또 근본이 있다. 그죠? 지말이 이제 근본법회에서 비구와 용들이 먼저 제도하고 발심당하고 그죠? 발심하고 그다음 복성 동쪽에서 근본 사라림이 이제 근본법회가 지말법회 중에 근본이 됩니다. 거기서 제일 발심을 잘한 사람이 누구죠? 선재동자인데 그 선재동자에게 제 처음에 오늘 내가 단체 톡에다가 문수사리 보살이 문수사리 동자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비동진이면 동진이 아니면은 천진난만해지지 않으면은 비로소 불법에 우리의 진심 속으로 다가들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의 천진난만한 동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중간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업식에 따라서 굴러오던 생각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선지식의 동진이 뭡니까? 처음 출발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안경 구성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지말법회 53선지식을 문수사리 보살로 언급 안 하고 뭐라 했습니까? 문수사리 동자로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해가셨죠? 그런 대목을 한번 짚어볼 만하고요. 그래서 문수사리 체제일 덕운해온 선주성 미가했달 예당에 쭉 나가지 않습니까? 출가 비구로부터 해서 세속에 있는 해탈장자, 미가장자, 또 출가와 세속을 아울러가 있는 누구죠? 해당 비구. 그와 같은 순서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바이라고 이렇게 여자분, 여자 보살이 나오는 것은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어머니 같이 따뜻한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동남 동녀가 몇 명? 5명. 그죠? 우바이가 몇 명? 5명. 보살이 몇 명?
다섯 분. 장자는 아홉 분. 어사는 한 명, 배사공은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선인 한 명, 천신 한 명, 그 부처님의 그녀, 불비 한 명, 성녀 구파 있죠, 그죠? 또 부처님의 어머니도 한 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형성이 돼 나올 때 이 사바 세계는 20부루로 법계 중생을 분석해 놓은 것이 하음경의 이치입니다. 그 20부루라고 딱 현수법장으로부터 청량국사가 그렇게 소초에서 다 번역을 해놨죠. 각기 이제 뜻하는 바가 53지식이, 선지식이 있을 텐데, 여성을 뜻할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고 자애로운 것을 뜻하고, 아이를 뜻할 때는 천진, 난만한 우리의 심성을 뜻하고, 우리의 본심을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53선지식이 다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나의 다양성이에요. 개개인의 다양성이라 이 말이죠. 그죠? 그 개개인의 다양성에 무한한 공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자, 대비라고 하고, 종래는 선제동자가 누가 됩니까?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동급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동급이 되려면 누구에게 반드시 가피를 받아야 돼요? 미륵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에게 가피를 받습니다. 특히 하음경은 누구를 벗어날 수 없다. 두 분. 문수, 보현을. 불출 문수, 보현이라. 문수는 2판을 상징하고 보현은 4판을 상징한다. 그 2, 3명년 무분별은 오직 누구뿐이라 했습니까? 부처님 뿐이다. 그 부처님이 이제 멀리 떨어뜨려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자신의 진여자성이 2, 3명년 무분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자를 얘기했을 때 사자가 상징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너구리라 했을 때 너구리가 상징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쪽제비라 했을 때는 쪽제비가 상징하는 바가 있고, 여우라 했을 때는 호의불신하잖아요. 그죠? 여우 같은 의심이라고 하는 그것도 여우가 상징하는 바가 있겠죠? 쪽제비는 흔히 우리 뭐라 합니까? 집행유예할 때, 유예, 결정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쪽제비 같다. 쪽제비 유자? 쪽제비 예자. 치문에 잘 나오죠? 쪽제비. 쪽제비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인기성만 들리면 나무 위로 금방 선덕목이라가 나무를 잘 타니까 나무 꼭대기 올라갔다가 사람이 사라지고 한참 지난 뒤에도 또 내려왔다가 있는가 싶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의심 많은 사람을 뭐라 하죠? 쪽제비 같아. 여우란 놈이 치문에 그렇게 나오죠. 겨울을 이렇게 건너를 하다 보면은 물이 쫄르르 흐르는 소리 들리면 얼음이 깨질까 싶어서 기구여라가 물소리가 안 들릴 때까지 여우는 종래 의심이 많아서 건널만 한데도 못 건너가지고, 그래서 호의불신이라 여우처럼 의심이 많다 그러죠. 그래서 뭐 사자후를 한다든지 다리 밟다든지 이런 것은 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쪽제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래는 뭡니까? 우리 마음의 진심과 망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53선지식은 우리 마음에 본래 갇혀져 있는 구족된 것을 그와 같은 상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시 회복한다는 이런 뜻이 있겠죠. 악독한 사람, 또 착한 사람, 선제동자가 저기 성렬 바라문이라든지 또 누구죠? 무염조광을 만났을 때는 선제동자가 찬탄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찬탄을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비목구사 선인이나 미가장자를 만났을 때는 선지식이 오히려 누구에게 절을 합니까? 선제동자에게 절을 하잖아요. 예? 밑에 제자인데도 훨씬 잘나니까 어른이 절을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법을 대하는 태도, 우리 후배를 대하는 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여기서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 경험을 직접 해봤는데, 우리 종당에 종정을 이제 한 두 분 하시던 고암 노스님이 계셨어요. 해인사에 그 계신 어린 스님들, 나중에 이제 대각사에 서울에 좀 주로 계시고 있는데, 율사입니다, 율사. 법무사에도 오랫동안 계시기도 하셨죠. 고암 노스님. 뭐, 오래된 스님들은 다 아시는 스님이지만, 우리가 이제 해중 때 대각사에 조실 스님을 계실 때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절대 그 스님은 어린 아이라도 말을 놓는 법이 없었어요. 우리처럼 좀 거친 사람들이나 아마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놓고 그랬죠. 고암 노스님은 어린 아이들 봐도 오셨어요. 어떠세요? 부처님처럼 그렇게 되었다. 하음 정신이 그냥 콱 벗겨가 있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 그렇게 거룩하셨죠. 그리고 가서 절을 하는데 도반하고 악순하지 마라 끝나버리는 거예요. 절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절대 안 받으세요. 항상 이렇게 갈색 옷을 이제 행자처럼 그렇게 입고 계시는데 종전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객실에 있다 또 가서 절을 하는데 두 번 하는데 와서 또 이렇게 버리더라고. 결국은 고함 노수님한테 삼배 절도 못 올렸어요. 그 백년의 스님은 철선님께서는 꼭 삼천배 해야 돼. 삼천배하게 친근할 수 있고 각 또 통로사의 월화 방경 스님께서는 딱 한 번만 절 받으시는 거예요. 한 번만. 공부도 안 된 사람이 세 번 절 받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아직도 기회 생생하다. 그 통도사는 1배가풍, 해인사는 3천배가풍. 그 저기 고함 노선님은 무배가풍이라 절 한 번도 안 받아. 각자 선지식에 나름대로 이렇게 정한 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다양한 선지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놔두고 바수밀다 이렇게 하고 그 앞에 있는 거 한번 조금 짚고 가겠습니다. 그죠? 바수밀다는 요즘 같으면 술집에 술 파는 여자입니다. 주모입니다. 주모. 에? 주모라서 온갖 문 남성들이 오면 안아주고 윙크하고 뭐 뽀뽀하고 이러와 같은 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산다고 해야 될까요? 험난국. 나라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상징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지만 결코 그 험난한데 휘말리지 않으니까 어든성 보장음성. 물떨지 않는 물뜸의 지혜를 성취한 바수밀다여 해놨잖아요. 예, 이해가시죠? 이런 데서 우리의 진여자성의 본래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빛을 지라 그 사이는 또 어떤 자는 이거는 우리의 하음 정신을 아주 잘 나타내는 선지식이 되겠습니다. 수순 평등 성근향인데 어느 어디에 삽니까? 선도성. 선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입니까? 잘 제도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예? 잘 제도한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내 혼자 득도해서 열반에 들지 않고 중생들하고 더불어 살아간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들 추근할 때는 꼭 어릴 때나 이해가 안 됐어요. 한경 읽고 공부하기 전에는 우리는 해탈, 극락세계 가는 게 윤회를 벗어나는 게 불교의 목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음의 목적은 윤회를 도는 것입니다. 그죠? 하음은 윤회를 도는 거죠. 왜? 지장보살님 얘기를 뭡니까? 지옥 중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는 텅텅 비기 전까지는 지옥이 비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얼마나 거룩한 인간 정신입니까? 남들이 왜 되든지 말든지 내 혼자는 성불하고 뭐 말아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아라한 정신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은 어떻습니까? 수미산 꼭대기에서 사바중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 나 역시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운 세운 분이 관세음보살이죠. 지옥이 다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이죠. 이 빛을 지라 그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열반이냐? 열반에 들지 않는 해탈 열반을 성취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세간품을 배웠습니다. 이세간품은 어떻습니까? 묘각, 시성, 정각을 다 이루고 난 뒤에라도 내온차 열반에 들지 않고 어디로 간다? 세간으로 처염 상정한다. 이렇게겠죠. 그죠? 세간의 욕심을 다 떠나서 세간 중생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그렇게 이세간품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전체가 이제 흐름이 이제 흐르고 있는 것이 이 보현행원의 사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빛을 지라는 번역하면 또 포습이라고 한다. 뭐 이런 뜻으로 되어놨어요. 그리고 관자재보살이라고 했을 때하고 관세음보살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다르다고 배웠습니까? 관자재는 삼업을 다 얘기했을 때는 삼업에 자제한 것을 관자제라. 그리고 오직 삼업 중에 구업에 매가 음성을 들을 때는 뭐라 했습니까? 관세음이라고 지난 청량국사가 해설한 걸 보셨죠. 예. 여기서 관자제보살하고 정치보살은 53선지식, 흔히 유명한 53선지식 지말법회 선제해 중에서 53선지식을 찾아갈 때 보살이
처음에 등장하고 중간에 등장하고 말번에 등장하게 되는데 처음 등장은 누굽니까? 문수보살. 문수보살. 중간에 힘 풀렸을 때는 제일 중앙에는 간세음보살. 마지막에는 미륵, 문수, 보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문수보살이 상징하는 것은 십신으로서 일반 중생들이, 범부 중생들이 내 근본이 부처라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지 범부 중생을 발심하게 싹을 틔우려고, 아직도 씨가 싹이 트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죠? 그 싹을 틔우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가 등장한다? 문수보살. 능경에서도 앞뒤가 꽉 막힐 때 등장하는 보살이 누구며 항상 문수보살. 경전에서 범부 중생이 오타 악세에 빠져가지고 근본 지혜를 잃어버렸을 때, 근본 본전을 찾을 때마다 등장하는 보살이 누굽니까? 문수보살입니다. 보현보살은 어떠냐면, 문수보살은 씨앗과 같다면 보현보살은 그 씨앗이 싹 터서 많은 곡식을 자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낱낱이 떡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죽도 끼리고 하잖아요. 그죠? 낱낱이 만행이 무궁하게 나눌 때 후덕지 들어보셨죠? 후덕지, 사판, 연기, 인연법을 불수자성 수연성을 따라갈 때는 그 보살을 누구라 한다? 보현보살이 한다. 딱 구절로 법성계에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면 누구겠어요? 보현보살. 무명무상 절일체라면 누구겠어요? 문수보살.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생불멸이라면 누구겠어요? 문수보살. 예?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라면 문수보살이지만은 청강유수 청강월이라면 누구겠어요? 보현보살. 만리무운 만리천하면은 문수보살을 해야 됩니다. 만리전 먼 만리 하늘이 한 모양으로 돼가지고 구름 하나 없다 이랬을 때는, 청청이 돼가 있을 때는 누구겠어요? 보현이지만은 만리 무운 구름 하나 없다, 만리천, 에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직 한 하늘뿐이다 하는 것은 누구겠어요? 절대평등의 문수보살이라 이거야. 만리에 걸려버렸구나. 이제 뭐 그러니까 뭐 보신 하신이라면 아 보현보살, 예? 법신 청정이라면은 문수보살.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진리의 상징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진리의 진여 진심 일심 여기에 막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깨울 때 항상 문수보살이 든. 그럼 간세음보살은 누구냐? 문수보살은 싹을 탁 틔우는데, 돈발 시키는데 발심 신심을 갖게 하는 데 있고, 간세음보살은 중간에 힘 풀렸을 때 점진적인 수행을 해 나갈 때, 예? 간세음보살 천수 천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청량국사가 53선지식을 자세하게 해석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나눠 드린 집에 도표 가 보면 이렇게 이제 집에 가 보세요. 내가 이래서 놨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써 놨거든요. 그 대목이 청량국사의 해석입니다. 도표 같은 건 내 임의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옛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53선지식을 할 때도 하나하나 아래 중간에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함경 내용 나오는 걸 그대로 한 줄씩 줄여놓은 겁니다. 그거 한다고 눈 빠지는 줄 알았냐? 눈 빠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도표 그거 하나 만드는데 써진 글자보다 지워진 글자가 몇십 배나 더 많은 거예요.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간자재보살, 이번 시간에는 정치보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유인물 28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치보살 엔트리 넘버 28 종동래 정치보살은 묘장성 세계의 부처님 계신 대로부터 이 세계에 오신 다양하고 빠른 수행을 성취한 정치보살에게 법과 재물을 널리 베풀어 속히 건지고 조복함을 배운다. 짧게 써놨잖아요. 그죠? 본문을 읽어봐야 그 말이에요. 동쪽 묘장 세계에서 옵니다. 정치보살은 동네 동쪽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어딘지 알고 계세요? 교재 없는 분 손들어 보세요. 다 있습니까? 어렵다 생각하지. 동쪽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후위가 여상이라, 뒤에 위가 여상이라 모양과 같다. 동쪽에서 온다고 하는 것은
동쪽에는 뭐가 뜹니까?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동이 튼다. 동쪽이 밝아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혜가 밝아지는 거, 밝아져서 비로소 정득하게 되는 까닭으로 묘장 세 개의 동쪽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에? 에, 서쪽으로 이러면 어때요? 곧 죽는다, 해진다. 누구 찾아야 되겠어요? 나무암이 답을. 왜? 하은경 보현 행운품에 보니까 원화 임용 명종시 진제일체 제장의 명견피불 아미타 적득왕생 죽을라 하면 이제 서쪽에서 오셨다. 서쪽으로 가셨다 이러면 되고 동쪽에서 오셨다 이러면 약사예래가 오든지 아픈 병이 낫든지 그죠? 지혜가 밝아오든지 이제 경전보는 힘이 점점 생겨지죠. 남쪽에서 왔다 하면 어떤 거라고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까? 환하게 밝다. 따뜻한 곳이다. 밝은 것은 뭐를? 지혜. 따뜻한 것은? 자비. 내가 속삭인다고 같이 속삭이 자비. 큰 소리를 하세요. 나는 힌트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속삭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간성적인 간성의 법칙을 무시 못하겠네. 이름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법으로서 변치 두루 나아가서 화중생이라 중생을 교화하는 까닭이라 뭐로서 정법으로 두루두루 이곳 저곳 치자는 마을 치자입니까? 그죠? 두루 모든 곳에 나아가서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정직한 사람. 그래서 이지정 지혜가 아주 올바른 것, 시성 정각한 지혜로서 지혜의 올바름으로서 취 나아간다. 어디로? 진심, 진여, 부처의 모습, 우리의 본래 면목을 찾아 나아가는 까닭으로 뭐라 합니까? 정치보살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지혜를 정치는 상징하지만은 앞전에 간세음은 뭘 상징합니까? 자비를 상징하지. 이 두 분은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입니다. 문수보현이 한 세트지, 그죠? 하은경에서 간음 정치는 또 한 세트. 그러면 낙산산 밑에 양양에는 정치보살 살고 그 위에 양양 그 올라가면 또 간세음보살이 홍련암에 보토라가 살잖아요, 그죠? 그 왜 그래요? 하은경에 입법 개품에 그렇게 배대를 해놨기 때문에 그 뜬금없이 문수보살 사신다 이러면 난감하다. 그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어떤 지명을 하나 하더라도 항상 우리 경전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거의 많다고 하는 겁니다. 자, 종공려라. 공중에서 왔다. 내지는 법화경 같은 게 어떤 보살들이 있었는데 종지 용출품 같은데 땅 속에 있었다. 땅 속 어디에 있었다? 허공 중에 있었다 했잖아요. 그죠? 땅 밑에 무슨 허공이 있느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번뇌 업장이 딱딱하게 덮여 있는 고집스러운 암한 덩어리 오염 세계를 얘기하고 그죠? 아무리 딱딱하게 덮여가 있었더라도 그 땅 속에는 뭐가 있어요? 본래 텅 빈 집착 없는 본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경전을 착 읽으면 숫자를 표현할 때는 무슨 뜻이고 그런 걸 자꾸 캐치해야 돼요. 자, 지체가 무의라. 지혜의 체는 우리의 근본 체는 의지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고 수행해서 아는 것도 아닌 것이니까 진심이죠. 조작이 없는 마음이다 이 말이죠. 에? 천년적으로 있는 것마저도 아닐 때 그건 우리 뭘 하냐. 본래 무일물이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공래라. 공자라 진공이라고 하죠. 우리 그죠? 답이 이해 가요? 안 되면 부득부득 질문하세요. 머리 씩씩 끌고 있지 말고. 이해해서 이제 다 아니까 설명하세요. 지금부터. 예. 뭐 이제 그 뒤에는 막 그렇게 정치보살 넘어가 이러다 다 못 가니까 대천신도 그래보고 안주지신도 그러고 뭐 그 다음에 거기 안주지신까지가 이제 10향이 끝납니다. 예? 바산바연저 주야신 있죠? 이 바산바연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산 바연저 주야신부터는 어디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안주 지신도 보리장에 있죠, 보리장. 예? 아이고, 참 안 되겠구나. 이거 정치보살 넘어갑니다. 대천신 넘어갑니다. 안주 지신 뒤에 보세요. 안주 지신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마갈제국 보리도량. 이곳이 어디입니까? 법보리장이죠. 예? 여기서부터는 시피양품 제일 마지막에서부터는 남쪽으로 안 돌아다닙니다. 남쪽으로 가는 일이 끝나버렸어요. 쇳덩거리가 이제 자석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땡기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스승한테 이제 안 배워도 돼요. 자기 길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남쪽은 뭡니까? 아직도 남들에게 대출 받아야 될 팔자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주 지신부 안주했다 이런 말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내 심지에 안주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도착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향에 와서 더 이상 고향 찾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정신적으로 탄생한 곳은 마갈제국입니다. 부처님이 육체적으로 탄생하신 곳은 가비라 성입니다. 그러면 선제동자가 곧 부처가 될 텐데 어디에 돌아야 되겠어요? 마갈제국 아니면은 가비라성 주변으로 뱅뱅 돌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가비라성이나 마갈제국 주변에 돈다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고락이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단디 들었어요. 이거 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책에 봐도 잘 발견도 안 돼. 이거 한다고 내 C급 했네 몇십 년 동안. 이게 비싼 거라니까. 안 가르쳐 줄라다 기억나. 아까 내가 찰중 스님하고 잠시 귀신론 직회 명나라 최고 도인 감산 스님 그 서문 봤잖아요. 그죠? 내가 왜 귀신론을 자꾸 여러분들 보라고 하냐 하면은 감산 스님은 여기 화엄경 지금 이 해설, 이거 지금 방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요걸 해설을 쓰는 청량국사의 소초를 다 보고 확 추려가지고 화엄경의 39품 대의를 정리해 놓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호를 갖다가 징인이라 했어요. 말 그릴 징자, 도장, 인자. 왜 그러냐면 징간 스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존중해서 호마저도 징인이라 했거든. 명대의 최고의 선생이거든. 어떤 강사들이 계속 설명을 틀리게 해놓으니까 감산 스님이 선사로서 직접 당신이 붓을 들고 능엄경 직회도 쓰시고 귀신론 직회도 쓰시고 뭐 심지어 도교 노자 또 주역 선에 있죠. 노자 선에 주역 선에까지 그분이 이제 안 쓰신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다 하시고 마지막에 열반에 하실 때도 나 죽는 것까지도 도인이 가는 모습을 다 보여줄게 해서 그대로 자탈해버렸죠. 앉아서 자탈. 보통 정신력 아니면 뭐 앉아 죽는 게 대수는 아니지만은 내가 되면 가는지 안 가는지 아 죽을 다 하고 엎어져가 죽든지 자빠져 죽든지 막 꼬부라져 죽든지 그래 가버릴 건데 앉아서 자탈하는 모습까지 예예하게 보여주신 분이 감산스님입니다. 그분 귀신론 서문에 뭐라 써놨냐면은 귀신론은 화엄경으로 중요하게 들어가는 문을 키다 키 자동차 키 포인트다고 얘기해놨어요. 그 왜 뜬금없이 귀신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우리 지금 이거 보는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이름 보는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 하나하나 그걸 잡아 여는 열쇠가 되거든. 에이? 그냥 막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럼 왜 여기 십지 선지식, 십향 마지막부터 해가지고 마갈제국이나 가비라에서 멀리 남쪽으로 안 가느냐 하면 여기서는 고락이 딱 끊어진다. 고락이 끊어지는 건 귀신론의 원효 스님이 해놓기를 일어났어요. 고락이 끊어지는 상태가 화엄경에서는 십지의 제초지, 정심지. 귀신론에서는 정심지라고 화엄경에서는 말하죠. 환희지. 여기서 우리 그 저기 소승불교에서는 오원 중에 식온이 끊어지는 자리예요. 식온이 끊어지면 그 밑으로 뭐가 끊어져요? 자동으로 수온, 상온, 행온, 색온이 싹 다 끊어져요. 조견, 오온, 개공하는 첫 단계가 바로 딱 바깥으로 끊어지는 게 이 십지 여기부터거든. 그러면 이걸 수다원이라 영류라 여기서부터 이제까지 세속적으로 쭉
쭉 밀려가지고 살던 그런 상태 처음으로 견도 위에 돌아쳐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면까지는 무슨 위? 자량 위 아닙니까? 그죠? 자량 위를 통과해서 견도 위에 비로소 돌을 보는 견도로 들어온 상태가 이 십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남쪽으로 가지 않아도 자등명에 자기의 횃불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여섯 번의 단계를 더 이상 올라가서 일곱 번의 단계를 합쳐서 천상을 일곱 왔다 갔다 해야 된다 하듯이 그 단계를 지나가지고 원행지를 통과해야 뭘 얻어요? 무생 법인을 얻어서 비로소 암한덩어리가 암세포가 내 인대에서 비로소 떨어져 나간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섯 번째 반야낭지가 육지가 아주 중요할 것이고 칠지는 그 육지가 직접적으로 전기가 100만 볼트가 오는 거라면은 원행지부터는 이 100만 볼트를 어떻게 어프로치 해가지고 이게 변전기를 통해가지고 더 다운 해서 가정용으로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상태 있잖아요. 방편이 되거든.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걸 갖다 수도위라고 하잖아요. 그 수도위 구계지를 통과하고 난 뒤에 바로 무상방편지라죠. 그죠? 그 무상방편지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어떠한 현상 경계가 떠올라오더라도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색자재지. 그 다음에 마음의 자유자재한 지혜가 도달하는 순회지의 심자재지. 그 다음에 구경유라 해서 등각이라 하잖아요. 그 등각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뜸을 들여서 금강유정, 금강간해지를 통과해가 튕겨 나오는 게 묘각이라고 하는 우리 시성, 성각, 완제품.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죠. 내가 뭐 안 가보야 하나. 그런데 안 가보고도 성은양을 그걸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인생이 폭이 다르게